아, 그리고 빡뜨릴 뻔했네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서 같은 걸 잠시 살펴보면, 전면 이제 디자인이 나오죠? 나오고, 살짝 살펴보시면, 굉장히 알찹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뭐, 네. 이렇게, 뭐 딱히 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, 간단하게 건축을 봤을 때, 부품을 이제 큼직큼직하게 다들 이제 하고, 뭐 따로 특이한 부분 없고, 이제 형상 자체가 이제 다들 둥글둥글한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깍둑깍둑 썰어서 부분 깍둑깍둑 썰어서 네,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이제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이제 버니어 같은 경우에는 색 분할이 따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도색을 칠해줘야 할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자 보시면 총 런너는 A, B, C, D 그리고 E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E까지 있네요. 보시면 이제 A 런너, A 런너 색 분할이 살짝 되어 있는 A 런너, 예, 그리고 이제 뭐 노란색 색 분할, 그리고 이제 손 같은 부품, 그리고 파이프라인 등이 있고 이제 버니어도 이쪽에 다 있네요. 전체 그렇게 있는 손이랑 그런 약간 회색에 있는 부품이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왜 주로 장갑 위주의 부품들이죠.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다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머리 그리고 어깨, 허벅지 다 둥글둥글, 둥글둥글 아주 예쁘게 돼 있죠, 그죠? 예, 내가 이걸 반했어. 아무튼 B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장갑 위주로 돼 있는 부품들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똑같은 부품 쌍으로 돼 있는 부품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발 부품 쪽이 돼 있네요. 그리고 어깨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, 네,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이제 장갑 부품이죠. 그리고 이제 살펴보실 부품이 D 런너인데, D 런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무장, 네, 무장 런너죠. 보면 슈팅 파우트, 그리고 이제 체인 마인드, 그리고 샷건의 개머리판, 바주카 등등이 있죠, 이제.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D 부품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. 두 개로 되어 있고, 지금 저희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거의 무장의 쌍을 만들어 나갈 것 같네요. 예. 네. 그리고 이제 F죠. E죠, E. 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절 연결하는 부들, 이제 골반, 골반밖에 모르겠다 지금. 등등 아무튼 가동 가능한 연질 부품들로 다 되어 있다. 연질이래. 가동 가능한 프레임들로 이수로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추가적인 구성을 보시자면 아까 그 체인마인이었죠. 체인마인의 이제 가동을 위해서 이처럼 이제 연질의 부품이 있습니다. 이걸 구부려내면 아마 좀 다시 원래대로 만들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구부리진 않을게요. 제가 아직 이런 연질 부품을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일단 놔둬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두장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클리어,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C 같은 경우에는 하나,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투명 실, 또 하나, 지오 마크가 주로 그려져 있네요. 그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빔샤벨이 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폴리캡, 우리의 친구들 폴리캡, HUC의 진정한 친구들이죠. 관절 폴리캡. 네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단순한 구성인데, 이제 뭐, 단순한 구성인데도 이런 좋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고, 가격도 매우 쌉니다. 몇 엔이냐면, 가격은 1800엔. 우리의 친구 1800엔. 네, 1800엔입니다. 이렇게 정도 살펴보고,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